여러분 안녕하세요, 순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원두비교 3탄을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패스트커피의 대표 브랜드인 스타벅스랑 슬로우커피의 대표 브랜드인 블루보틀입니다. 스타벅스랑 블루보틀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다루긴 했었는데 제가 선택하지 않은 브랜드들이죠. 스타벅스랑 폴바셋을 비교할 때는 폴바셋을 선택했었고 블루보틀이랑 프리츠 비교할 때는 프리츠를 선택을 했었는데 사실 두 개의 브랜드가 네임밸류도 되게 높고 원두 종류도 진짜 다양해서 그렇게 원두 비교를 마무리하기가 되게 아쉬웠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약간 패자부활전 느낌으로 이제 두 가지 커피 브랜드를 비교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전 영상에서는 제가 다른 원두들을 가지고 왔어요. 그럼 원두 소개부터 제가 드릴게요. 스타벅스는 하우스 블렌드 미디엄 로스트인데요. 이전에는 제가 스타벅스 하면은 뭔가 탄 맛, 쓴맛 이게 대표적인 맛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탈리안 로스트로 비교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진짜 너무 쓰고 상대적으로 좀 진짜 맛이 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조금 마일드한 원두로 선택을 했는데 이제 비교를 하려면 조금 비슷한 조건을 맞춰주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원두로 선택을 했고요. 어떤 원두가 블렌딩 되어 있는지는 나와있진 않고 테이스팅 노트로는 풍부함 그리고 너트 향의 풍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블루보틀은 벨라 도노반이라는 원두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원두는 전 세계 블루보틀 통틀어서 가장 많이 사랑받고 인기 있는 원두라고 합니다. 이거는 드립용으로 나왔는데 드립으로 추출했을 때 진짜 풍부한 향미를 느낄 수 있다고 해요. 저희는 이제 에스프레소용으로 추출을 할 거라서 향미는 조금 떨어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해달라고 직원분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테이스팅 노트로는 산딸기, 초콜릿, 당밀이라고 나와 있고요. 에티오피아 60, 과테말라 20, 그리고 그 외 20%로 블렌딩 되어 있다고 합니다. 물이랑 우유 200ml씩에 각 2샷을 넣어서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럼 지금 바로 추출하러 가볼까요? 자, 드디어 8개의 샷을 다 추출했습니다. 요거 작은 컵은 블루보틀, 요거는 스타벅스 각각 200ml에 2샷씩 넣어왔어요. 블루보틀 먼저 테이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보틀의 아메리카노는 되게 향미가 말 그대로 되게 풍부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산미가 느껴지는데 이 산미가 단맛이랑 되게 잘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맛인 것 같아요. 산미가 생각보다 조금 있어서 바디감이 강하게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럼 물 한 잔 먹고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먹어볼게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는 그 테이스팅 노트처럼 진짜로 풍부하고 그 너트 향이 잘 느껴지고 블루보틀보다 확실히 바디감이 강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오늘은 뭔가 어느 게 더 맛있다 맛없다 이렇게 가리기에는 너무 특징이 달라서 뭔가 아메리카노는 향도 풍부했으면 좋겠고 산미와 단맛의 조화가 잘 어우러졌으면 좋겠다 그런 아메리카노를 원하시는 분들은 블루보틀의 원두가 더 좋을 것 같고 나는 아메리카노 산미는 진짜 싫은데 바디감은 진짜 잘 느껴져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스타벅스 원두가 더 적합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라떼를 먹어볼게요. 블루보틀 라떼는 진짜 단맛이 확 느껴져요. 아까 그 아메리카노에 있던 산미가 우유랑 만나서 진짜 단맛을 잘 표현해 주는 것 같아요. 진짜 뭔가 시럽 들어간 것처럼 달달한 맛이 나요. 우유의 비린 맛은 전혀 안 느껴지고 라떼에도 블루보틀처럼 단맛이 느껴져요. 근데 약간 결이 다른 단맛? 약간 가벼운 밀크 초콜릿의 단맛, 스타벅스는 무거운 다크 초콜릿의 단맛. 아 근데 저희 PD님들도 커피를 진짜 많이 드시거든요. 저랑 비슷하게 저희 PD님들의 블라인드 테스트를 급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알겠어요. 뭐 마시고 보니까 이게 평소에 많이 먹던 스타벅스 원두고 이게 블루보틀 마신 것 같아요. 과일향 같은 게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니고. 이게 블루보틀. 그리고 이게 스타벅스. 이게 맛이 처음에 이거 먹었을 때 깜짝 놀란 게 이 뒤에 올라오는 향이 진짜 좋아요. 그리고 이건 먹었을 때 약간 아까 처음에 블루보틀 아메리카노 마셨을 때 그 복잡 미묘한 그런 여러 가지 향이 라떼에서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까 아메리카노는 여기 블루보틀 꽤 괜찮았는데 라떼는 스타벅스 꽤 좀 더 저한테 맞지 않나. 이게 내가 평소에 먹던 맛인데? 가져가서 먹어보세요. 네. 쓰고요. 좀 덜 쓰네요. 얘는 산미가 있고요. 얘도 산미가 있네요. 얘가 블루보틀 같고 얘가 스타벅스 같아요. 둘 다 익숙하지 않은데 얘가 좀 더 익숙하지 않아요. 라떼 맛있네. 얘가 좀 더 맛있다. 좀 더 달아. 아, 근데 이게 원래 우리가 먹는 스타벅스 원두가 아니잖아. 그러면 스타벅스 블루보틀, 스타벅스 블루보틀. 저의 픽은 이렇게. 둘 다 체크 없네. 스타벅스. 스타벅스 포레버. 자, 이렇게 스타벅스랑 블루보틀 원두의 테이스팅을 잘 마쳤습니다. 피디님들은 스타벅스 픽이었고 저는 사실 둘 다 맛있었어요. 오늘 저의 영상을 통해서 원두를 선택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그럼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이전에는 제가 스타벅스 하면은 다, 오빠 바스락콜이잖아 했습니다. 이상하지? 박수 치세요. 박수 쳐.